2년 전 저는 100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었고 최선을 다했으며 시민 여러분 덕분에 많은 풍성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지난 2년간이 씨앗이 묵은 껍질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토대를 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번데기가 그 껍질을 벗고 나비로 날아가는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까지 1조 2,739억 원을 투입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미 2018년 10월에 비전 선포를 했고요. 또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31분을 모셔서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그리고 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21년 말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이 완공돼서 글로벌 앵커 기업 등 ICT 분야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모란 사거리부터 단대 오거리까지를 시범 구간으로 해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에서 동탄까지 광역 급행철도 성남역 신설 사업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8호선 위례 추가역은 올해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도시철도 1호선과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사업을 비롯한 철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감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현재 세대 간 단절감이나 거부감, 그다음에 계층 및 지역별 격차가 없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소통과 위로로 시민 안전과 삶을 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공감 행정을 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남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을 살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